영화를 보면은 신들이 자동차를 세우거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계력을 쓰는 등 3차원의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비물질 에너지인 신들이 물질로 이루어진 3차원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거나 인생에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 영화 본 거를 내한테 풀어라는 거죠. 그건 작가가 어떤 방법으로 왜 그래 만들었는가를 먼저 물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차가 신들이 뭐 이렇게 해갖고 쏘라 이렇게 한다고 쓰진 않아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인간들하고 연결된 이 힘을 쓰는 거예요. 인간들하고 차를 우리가 몰고 가다가도 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상해서 내가 이상하게 세우는 거지. 그러면 신은 인간을 작용하는 거지 이 차를 작용하지 않아요. 이 차는 인간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한때 그런 게 많았을 거예요. 이사를 방위가 틀리겠고 우리가 이사를 갔더니 기계를 놨는데 기계가 쫙 갈라지더라고. 그러면 이게 신이 갈라놨는 줄 알아요. 이사를 그렇게 가져마라 했고 그렇게 이렇게 시킬 때 거기에 잘 조사를 해보면 기계가 갈라진 게 어떻게 갈라졌나 보면 기계가 요렇게 갈라진 건 절대 없어요. 요래 갈라졌거든. 이건 수맥이에요. 집이 물이 새고 막 갈라졌다. 요렇게 갈라졌냐? 요렇게 갈라졌냐? 요렇게 갈라진 거는 공사를 잘못한 거고 요렇게 갈라진 건 수맥이에요. 근데 수맥에 잘 모르고 이걸 그 위에다가 놨을 때는 이 금이 가는데 요만큼만 가는 게 아니라 저 높이까지 가가 있어요. 이래. 이 수맥이 탄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건물이 쭉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너는 요번에 사주적으로 걸쭉으로 이렇게 가면 사고를 당한대. 이렇게 하는 게 사고 당할 놈이 가가지고 기계를 거다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 시대 맞춰갖고 가가지고 거다 놨으니까 시대 맞춰갖고 이 지상이 발복할 때 우리가 지진 난다고 노상 우리가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수맥도 발복할 때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인체에도 이 수맥 발복하는데 잘못 누워 있으면 우리 인체가 트러블이 일어나죠. 수맥이라는 것은 이게 한 번 톡 굴러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뜨긴다고. 선풍기 바람에 맞은 사람 많을 거예요. 없나? 선풍기 바람에 한 번 쐬갖고는 절대로 내가 맞는 게 아닌데 한 번 맞아갖고는 전부 다 우리가 이겨내요. 밤새도록 맞으면 바람이 때린데 또 때리고 또린데 또 때리고 또린데 또 때리고 이 잔매에 가는 거거든요. 바람이 계속 때릴 뿐이니까 그게 맞은 데 계속 맞아. 이게 바람이 쪼매난 힘인 것 같지만 계속 두드리면 아주 어지러워요. 이렇게 어디서 한참 안 돌아와요. 이제 바람 맞는 거예요. 바람 맞아갖고 이제 목도 쇠하고 감기도 오고 뭐 바람은 계속 맞았거든요. 조금 오고 이게 마른 거는 소화가 되는데 꾸준히 맞으면 면역이 떨어진 데다가 계속 두드리 맞아 봐봐요. 그 바람 맞았다 그래 그걸 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맥도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발복을 할 때 계속 톡톡톡톡 치고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건 다 갈라져요. 이게 아주 그 이게 미세한 것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현상이 생긴 거를 우리는 이제 신들이 와가지고 크게 했다라고 요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던 거죠. 왜? 지식이 모자랐으니까. 수맥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 전에 수맥도 몰랐어요. 그렇게 뭐가 쭉 뽀개지고 집이 쭉 갈라지면 이건 귀신 든 집이라 그래. 그러다 또 져, 또 갈라져. 이건 귀신 들었다. 자연이 운행이 되는데 에너지가 움직이는 질량에 부딪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몰랐을 때는 과학을 몰라갖고 미신이라고 전부 다 끌고 가는 그런 자기 논리들이 있는 거죠. 이걸 미신이라고 해요. 이거는 바른 답이 있는데도 못 찾으면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논리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걸 미신이라고 해요. 아직.
아직 그 미완성이 된 거를 답이라고 끌고 간다. 이게 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미신이 아니고 바른 게 있는데 답을 못 찾아서 그냥 대답도 못 하고 끌고 가니까 미신이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홍익인간이 사는 시대는 지식사회가 돼서 홍익인간들이 와요. 그래서 홍익인간들이 이런 걸 전부 다 분별하고 분석하고 비교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지식도 비교 지식학을 하고 종교도 비교 종교학을 하고 신들도 비교들을 하고 이런 걸 다 해갖고 가닥을 잡아놔야 되는 게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나가야 될 길을 만들어주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도파들로 좀 더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이제 괴력 같은 거 그건 영화 만드는 거고 영화 만들어 갖고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새 영화 만들 때 한번 봐봐요. 하늘에서 뭐 이렇게 뭐 희한한 게 내려왔는데 그건 영화니까 가능한 거고 안 와요. 그렇게 뭔가 뭐 자동차가 막 푹 쳐갖고 막 하늘로 날랐다가 와갖고 인간 다 죽이고 이게 영화로 하는 거 그걸 갖다 내한테 물어보려고 하면 되나요? 영화 기획자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거는 아니에요. 에? 아니고 논리로 갖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갖고 인간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작품을 만들 때 그럴 때 영화를 만드는 거 한번 보고 나면 우리는 이 생각이 확장이 돼요. 이것도 지식이 이게 우수해져 갖고 만들어내놓은 작품들이니까 우리 인간이 무한하게 확장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무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영화들이 전부 다 차원계하고 우리 인간계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는 생각을 확장하는 걸 지금 꺼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작품이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버리면 내 인생이 그게 묶여버리는 거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더 확장을 할 수 있으면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도움받아서 더 진보하는 거예요. 신들은 진보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뭐 선천시대 신들은 지금 진보를 못하고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는데 후천시대에 지금 신이 되는 이분들은 진보해서 천상계까지 만들어서 간다 이 말이죠. 그게 천상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갈 수 있냐 이래 우리가 이만큼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계를 만들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천상계를 만드는 거예요. 천상계는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우리 홍익인간들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갈 수 있는 곳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요것 또한 천지대공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 자리는 다 만드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시간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질 높은 확장성을 갖고 산다. 이렇게 질 낮게 살면은 얼마나 손해냐면 여기 처져요 이렇게 얼굴이 자꾸 늙고 처진단 말이에요. 질 높은 생각을 하고 살면은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자꾸 밑을 보고 자꾸 이렇게 아이고 인자 뭐 다 살았는데 뭐 하는 인자부터 늙어요. 그런데 인생은 지금부터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용맹을 가지고 살면 인자부터 다시 이게 내가 처지던 이는 그 피부가 다시 이제 아주 쫀쫀해지고 다 올라붙는단 말이에요. 사는 것도 힘이 생기고 이제부터 이루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영어들을 많이 배워야 될 텐데 영어 배우세요. 영어 배우는데 아이고 나이 들어갖고 어떻게 영어 참 안 됩디다. 그거는 네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안 돼요. 영어는 나이가 들수록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영어를 나이 들어갖고 영어하면 영어가 되나 안 된다. 어릴 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어린 아들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영어는 구력이 있으니까 이 말을 굴리는 것도 내 멋대로 할 수 있을 때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왜 못해? 이러면서 콩글리시도 자꾸 하세요. 자꾸 해.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이게 그 자꾸 창피하다 이렇게 하고 안 하고 하면 10년 가도 안 돼요.
근데 한두 단어를 해봐요. 한 달 만에 돼. 그러면 하루에 한 단어를 갖고 자꾸 놀아,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한 달을 놀면은 30단어를 해요. 이러면 어지간한 생활 영어는 다 해요. 해, 그냥. 엄마한테, 엄마, 이래 부르지 말고, 창피해도 마미, 이라고 불러.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에? 안 하고, 뭐, 아들한테도 영어로 불러요. 그러면 주고받으면 재밌게, 놀아, 놀아. 그게 영어 노는 거예요. 한 단어씩 우리가 아는 거라도 자꾸 주고받고 놀아. 그러면 영어가 늘어요. 영어는 입을 띄기 시작을 하면 엄청나게 빨리 늘어요. 재밌기 시작하면 더 빨리 늘어.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 왜? 우리는 홍이 인간들이니까. 세계가 우리 무대니까. 해야 돼. 다른 거는 못 해도 영어하고 중국말은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이게 중국말도 우리가 중국 여행 다니면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배우시면 재밌게 자꾸 해요. 하고 이제 요새 이거 저거 있잖아요. 이게 그 인터넷으로 영어 공부하게 다 해줘요. 요거 단어를 갖다가 우리 요걸 치잖아요. 치면은 말로 갖고 하라 그러면 딱 풀이 해갖고 말로 나와요. 자꾸 따로 하세요. 그러고 내 옆에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세요. 따로 하다가 그러게, 우리 이제 몇 개 단어만 치면 그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쎄쎄. 이러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로 쎄쎄. 이러면 재밌게 장난을 해도 하라니까. 그러면 쎄쎄가 돼요. 조금 더 재밌게 하려면, 어디 둥그디 쎄쎄. 이래. 이제 언어 공부를 이제 재밌게 할 때예요. 딱딱하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것부터 인터넷으로 찾아도 우리 요 전화기에 찾아도 우리 생활 영어는요 다 남아요. 생활 중국어가 다 나온다니까. 이걸 찾아갖고 우리 생활 속에 뭐라고 우리 단어로 알 수 있는 거를 뚝 치니까 말로 갖고 딱 번역을 시키면 딱 나와요. 그걸 따로 하면 돼. 같이 하자. 이러고. 그러면 영어 공부 어디 학원에 안 가도 이게 더 나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부터는 못 한다 하지 말고 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영어까지 잘 하잖아요. 그럼 내가 천상에 가가지고 중층에 그 저 영어꾼이 오면 거기에다가 내가 간장할 수 있어요.